신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기술,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기술,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로봇 기술 개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갑니다. 하지절단 장애인을 위한 무릎형 스마트 로봇 의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릎 관절이 포함된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네, 작년에 보훈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된 국가 유공자분들께 발목형 로봇 의족을 보급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로봇 의족 시연 행사에 그 무릎 위 부위가 절단된 유공자분 가족분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시연 행사 보시고는 무릎 위 부위가 절단된 분들을 위한 로봇 의족도 꼭 개발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거듭해 주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개발된 무릎형 로봇 의족의 성능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무릎형 로봇 의족이 개발된다면 이전에 개발한 발목형 로봇 의족과 무릎형 로봇 의족을 결합해서 발목과 무릎 관절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한국기기연구원이 개발한 또 하나의 절단 장애인용 로봇 기술, 바로 사람의 손을 닮은 로봇 의수입니다. 로봇 의수는 크게 손 동작을 구현하는 로봇 손과 환자의 동작 의도를 인식하는 근전도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로봇 손은 500g으로 가벼우면서 사람의 손과 유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물체 형상에 따라 손가락의 굴곡 형태가 자동으로 변할 수 있는 와이어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파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전도 인터페이스에서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와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환자가 원하는 동작으로 로봇 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손목 기능을 추가하고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옷처럼 입으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로봇 기술. 의복용 웨어러블 로봇은 노인, 장애인, 고강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입니다. 근육은 50마이크로미터 정도 굵기의 근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수축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형상 기하 가끔을 스프링 형태로 만들어서 기억시키면 근육처럼 수축하고 근육보다 수십 배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섬유처럼 가는 40마이크로미터 굵기의 형상 기하 가끔을 스프링 형태의 실로 만든 후 배틀로 옷감을 짜듯이 직주하는 방식으로 근육 옷감을 개발했습니다. 이 근육 옷감은 실제 옷감처럼 자르거나 접을 수 있고 힘이 필요한 신체 부위에 붙여서 쉽게 근력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는 택배 근로자분들, 노약자나 환자를 돌보시는 간병, 간호 근로자들의 근력을 보조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근골격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기술 이전 후 상용화 개발을 추진하고 형상 기하가품 스프링실을 보다 더 가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등 직접 근육 옷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에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은 원격 검체 채취 로봇.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시스템을 보다 더 그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한 검체 채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취된 어떤 결과물을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이 이런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술을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기 전문회사인 바이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진행하였고요. 기능을 정리해서 현재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때로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닮은 따뜻함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따뜻한 로봇 기술 개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